XLOS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면 이러한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에서 설치를 하면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XLOS 프로그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우스를 지금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입니다. 왼쪽 마우스를 누르면은 자기가 선택한 부분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누릅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은 다시 반대로 나옵니다. 반대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이렇게 천천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를 이제 학생들과 함께 할때 학생들은 속도가 좀 나는 걸 좋아하죠. 줌 스피드에서 이제 뭐 3, 4, 5나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나오는 속도도 이제 마찬가지로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마우스를 두 손으로 누르면은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가 두 손으로 누르면 이동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만들부터 기본 집합인데 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면 까만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는 프랙탈 맨 밑에 가서 리셋 투 디폴트라 하면은 처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프랙탈을 이제 학생들하고 만들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있는 뭐 포뮬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시에핀스키 뭐 이런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고 다시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에핀스키 삼각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생들은 이 스파이더를 엄청 좋아합니다. 학생들은 스파이더를 들어가서 스파이더에 들어가서 스파이더에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유지 포뮬러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재태의 제곱도 할수 있고 이제 세제곱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제곱의 그림은 어떻게 되는지 만델브로트 집합이 세제곱일 때또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도 알수 있고 뭐 2.1제곱, 2제곱, 2제곱 이런 것들도 이제 학생들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에 들어가면은 다시 한번 이제 리셋 투 디폴트를 하고 여기서 이제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에서 이렇게 하면은 3차원 이렇게 3차원 모양의 만델브로트 집합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